제가 네. 유튜브를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발로 뛰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무료 강의를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카톡방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다 해드리거든요. 질문을? 네네네. 몇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데요? 지금 카톡방에 한 9천 명이에요.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구대표님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이름이 뭐였죠? 정확하게 신라명이? 구대는 구대표요. 구매 대행은 구대표? 네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굿신 아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네, 라인 맞춰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요, 실시간 톡방이 1000명 정도 있는데, 네네네. 답변을 다 해주신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강의 연결은 되곤 있는데, 네. 이제 그 정작 유튜브는 약간 껍데기 같은 느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대표님 거 유튜브를 쭉 정주행을 하면서, 네. 아, 내가 진짜 애지간히 이상하게 하고 있었구나. 거기서 영상 네. 올라갈 때마다 쓰잘데없는 거 막 나오는 것 같지만 AKS가 있는데 그걸 탁탁 뽑아서 바로바로 고치시는 분들 요즘 봤거든요. 네네. 성적 급격하게 빨라요. 근데 또 특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카테고리 다 틀리는데 공통 분모가 다 있거든요. 아, 네. 그쵸. 그거를 찾아내시는 분들 무섭게 찾아내시더라고요. 힌트 드리면. 네. 그래서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네. 잘하면 되죠. 뭐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까요? 네, 많이 느끼는데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워낙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커머스고 네. 어쨌든 또 교육을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뾰족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이제 흥미 유도를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려야 돼요? 어떻게 말하고 사실 제가 아, 더 뒤였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제가 정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 많이 느꼈거든요. 영상만으로도 지금 네네네. 느끼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보고 그러고 왔으면 어땠을까. 근데 오늘 얘기를 네네. 먼저 해보고 네네. 그걸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네. 일단 무작정 오긴 왔는데. 네. 무작정 네. 오셨다. 막 감이 사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나이가 들은 건가라는 막 그런 자괴감도 좀 들고. 저는 고려장인데. 아니,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한참 해야 될지. 젊을 때요. 한참 때. 예. 네. 네. 에너지 넘치고.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가는 게 앞서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디부터가 대체가 안 돼요? 유튜브 걱정이네요. 네, 그렇죠. 유튜브를 활용해서 내 교육 시스템, 내가 구매 대행은 안 진다. 나 진짜 잘할 수 있고 나는 찐 강사인데 네네. 이걸 유튜브로 알리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저도 구매 대행 못하는 것처럼 똑같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쪽을 모르는 거니까 네. 알고 싶어서 이쪽을 확장하려는데 어디부터 맡기세요? 주제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주제. 네네. 주제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 간에는 이제까지 좀 나름대로 진정성을 담았거든요, 영상에. 근데 정작 제 딴에 진정성을 담았다라고 느끼는 콘텐츠는 별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남들 조회수 나오는 거 조금 쫓아간 거는 거기서 구독자가 좀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거야. 이게 1번이고. 네네네.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썸네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의견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 저한테 의견을 주시는데, 어쨌든 누군가한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얼굴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누구는 그냥 까만 글자에 자극적인 문구로 가라.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는 얼굴이 네네. 나가야 된다? 네네네. 저는 뭐 얼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얼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계세요? 네. CTR은 어때요? 클릭률?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넣어요? 제가 그렇게 사실 분석까지는 안 해봤어요. 클릭률도 안 보셨어야지? 네네네. 어느 정도 오르고? 클릭률은 네. 제가 그냥 얼추 기억하기에는 영상 올린 그 당시에 좀 괜찮게 나오는 게 한 10%대까지 봤던 것 같고요. 예. 10% 완전 초반. 안 좋은 거는요? 안 좋은 거는 뭐 3%대도 봤고. 평균이에요. 아, 네. 평균. 네네. 평균 다 그래요. 네. 그 지금 이게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게 내 기준점이라 주의 얘기고 네네네. 생각보다 안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는데 안 좋은 것 같다는 내 만족이 안 되는 거고 아, 그다음에 네네. 우리끼리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평균이에요 일단 아, 네네. 10%면 되게 잘하는 거고 아, 네. 3%도 잘하는 거예요 낮은 게 3%도 1%도 있고 2%도 있고 많아요 네네네. 데이터가 네네. 그러니까 썸네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목 지을 때도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썸네일 네. 타이틀에도 네.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제 구매대행이라는 거를 네. 타겟팅을 해서 뾰족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은 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인증을 많이 하는데 네. 뭐 해서 월 얼마 벌었다 이거를 이제 구매대행이란 말 없이 그냥 좀 뭉뚱그리하게 그렇게 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표본 확장. 네네네. 네, 그러고요. 네, 뭐 그런 부분이랑 사실 쇼츠를 모바일로 올려야 되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썸네일 선택 때문에. 네네네. 아니, 썸네일 아직까지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아, 네네. 왜 그러냐면, 왜 중요치 않냐면 쇼츠 네. 노출량, 그 쇼츠 조회수 보면. 네. 지금 썸네일이 필요한 탐색기에서 추천해서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탐색기 띄워주는 거는 10%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PC에서 올려도 돼요. 네네. 주로 쇼츠 피드라고 해서 이거 오픈용으로 열리는 게 아직은 대부분이니까. 네네네. 뭐 어쨌건 후회하실 정도는 아니고 이제부터 그냥 모바일에서 선택하셔서 올리시면 되고. 네네. 그것도 기능 또 바뀌었던데. 뭐 그거 좀 찾아보세요. 그건 검색해 보시고. 쇼츠는 이제 그거는 모바일 네. PC는 그렇고 쇼츠에 대한 고민은 또 있으세요? 쇼츠를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 제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 보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간극이 좀 있었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분명히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콘텐츠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하는 그런 말만 하기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빠른 소리를 좀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 이빠른 소리만 가기에는 진정성이 떨어질 것 같고 너무 진정성만 찾자니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됐었어요. 이 제가 진정성을 어쨌든 가져가려면 예전에는 이게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대부분 그냥 정말 검색만 하면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뭐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요새는 어느 정도 깊이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 없을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조절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가려면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컨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좀 올해부터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스스로 좀 자신이 없으니까 그 여자분도 섭외해가지고 이제 완전 그냥 내용 전달하는 그 정보성 같은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배우분이 대신 읽어줬었어요. 네. 출연도 하고. 더 효과 좋을까봐? 네. 그런 게 어땠어요? 뭐 좀 돋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돋본 건 뭘까요? 조회수? 네네. 효과는 안 났고 모르겠어요. 그게 난 건지 안 난 건지. 네, 일단 그분한테 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팔릴 만한 상품 리스트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계속 괜찮았었어요. 조회수는 괜찮은데 결제율이 안 났다는 거죠, 신청률. 네, 구독자 많이 늘었죠. 구독자는 늘었는데 신청률이 안 늘었죠. 신청률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바로바로 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이야기였으니까 아까 모르겠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다 좋았는데. 아. 뭐가 피부로 느끼실 때 덜 나온 것 같아요. 딱 그 콘텐츠 외에는. 아. 네. 시너지를 원했는데. 네네네. 시너지 난 게 없다. 네네네. 얘가 지금 구독자 얼마나 늘었어요? 이 영상이? 이게 많이 늘은 거는 몇백 늘은 것도 있고. 네. 아, 이분 많이 나왔어요? 이분 많이 나왔어요? 영상, 이분 영상이 몇 개 있어요? 달에 한 8개에서 10개 사이인데. 달에 8개. 4개에서 5개 정도? 이분은 강사. 단순 촬영만. 촬영만? 네네. 아, 촬영만 하시고. 네네. 언제부터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채널을? 제가. 본격적으로 올린 거. 본격적으로요? 네. 본격적은 8월부터예요. 작년 8월. 3월인가 4월에 시작을 했다가. 이게 딱 그 수순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메이저 채널에서 교육받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인터뷰를 해줘요. 그 인터뷰를 나갈 때 나도 해봐야겠다 이러고 채널을 새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게 한 3월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작년 3월 그때 만들어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디가 연락이 왔어요? 그 하겠다? 배우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 네. 아, 그러면 다 메이저 채널에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나와서 창업하신 거구나. 네네네. 아, 네. 근데 그 제 장사도 좀 잘 돼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을 못한 거죠, 제가. 과로 때문에 입원을 했었어요. 3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그냥 접고 8월 달에 다시 시작했어요. 한풀 꺾인 상태에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처음만 생각을 하고 처음 이제 반응이 좋았었으니까 그때 생각하고 그래도 시작하면 바로 연락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길게 봤어야 되는데 이제 또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단톡방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교육은. 8월 달에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10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한 11월, 12월쯤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했다? 왜요? 네네. 뭐가 이번에 빨리 시작하시니까 보여줄... 문제가 됐나요?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좀 더 보여줄 거 만들고 레퍼런스가 안 됐다. 네네네. 아 그래서 교육 참여율이 적다 신청률이. 뭐 제 생각엔 그러지 않을까. 뭐 제 또 제 생각일 수도 있죠. 아니요 그냥 생각 다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두 달 정도 늦췄다면 레퍼런스들 더 채우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네네네. 해보니까 강의를 열었는데 교육 참여율이 적다. 제 생각보다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제 발로 뛰어서 어느 정도 메꾼 것 같아요. 무료 강의도 하고. 남들보다는 그래도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네. 내가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뤄서 네, 유료에서 나올 만한 내용을 네, 그랬기 때문에 네네. 유료 신청이 굳이 필요 없었다? 네? 그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않고 네네. 깊이음이 있는데 그러면 아, 그 깊이를 더 보여줬을 때 찐 신청자가 날 건데 너무 빨랐다? 네네. 레퍼런스 그 생각을... 포장보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무리를 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무료 강의를 계속 많이 했어요. 얼마, 거기서 전환율은 얼마, 굉장히 많이 얼마나 하셨어요? 무료 강의? 제가 많이 할 때는 주 2회도 했었어요. 예, 몇 시간씩이야? 온라인 강의죠? 4시간이 오프라인 올라... 오프라인 4시간이요? 네. 주 2회씩? 네. 많이 할 때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주 1회로 바꾸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몇 명씩 모여요 이럴 때?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거라 15분 많이 모이는데. 아, 무료 때 15명? 네, 네, 무료죠, 무료. 한 3명, 4명 건져요, 유료? 그 정도 저는 되는 것 같아요. 15%라고 그러더니, 많이 할 때는 5분까지? 15분. 이게 80만원짜리? 가격은 조금씩 조금씩 올린 거예요. 왔다 갔다? 네. 아, 그때는 좀 싸고 맨 처음에 60만원, 그 다음에 70만원 올리고, 지금 한 80만원대?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강의가 일주일 코스예요? 뭐야? 한 달이에요. 한 달 코스? 네. 한 달인데 주마다 생겨요? 아니면 한 달마다? 그러니까 주마다 하고 네, 아니 주마... 그 한 달 네. 코스가 아, 한 달만 한 달씩이요. 한 달씩 한 달씩 네네. 매번 한 달씩 신청받고 네네. 네. 그래서요? 네. 이제 이런데 네. 좀 더 이따 할까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이미 벌어진 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 네, 그렇죠. 저는 이런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냥 제가 뭐 어떤 게 아쉬웠냐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강의는 강의대로 이제 네. 급한 불에 콩고 먹듯이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유튜브는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데 이제 너무 쫓겨서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또 퀄리티 떨어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오프라인 강의까지 무료 강의까지 이어가다 보니까 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콘텐츠 질을 좀 높이고 싶은데 그런 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2월달 되면은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전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금부터? 상황은 이러시고 네네네. 그거 잘 가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걸 지금 그 약간 레퍼런스 더 차기 전에 좀 깊이를 전달하기 전에 지금 강의는 열렸는데 네네네. 결국에는 뭐 이래저래 지금 가시면서 깊이는 차여주고 계시고 네네. 그 지금도 먼저 약속돼서 오셨는데 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 다음에 더 완성된 상태에서 왔어도 되겠다고 생각까지 오셨으니까 이러면 네네. 세상에 정보 들어왔을 때 습득력이 되게 강하신 분이 내 거와 시키는 게 그쵸 이미? 아 그런가요? 이미 강하잖아요. 간단한 게 네. 유튜브 콘텐츠 기획은 잘 안 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 네 맞아요. 그거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거를 남들이 하는 걸 보다 보면 더 안 나올 것 같거든. 남들 네. 보면 네네. 그분들이 잘하는 게 그분들도 대책 안 써서 뭐 할지 몰라서 그거 하는 걸 건데 그것도 따라하려니까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니까 틀리게 따라하려니까 더 헷갈리지. 네 맞아요. 그러다 할 거 나처럼 이렇게 완전히 공허통 살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웃긴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어. 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그것도 할 수 없어. 걔네가 먼저 그렇게 그 방식으로 하니까 네. 유튜브를 어렵게 생각을 하면 어렵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유튜브는 유튜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구매 대행에서 네. 뭐가 하나 채널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요. 씹어먹을 수 있지 않아?
맞잖아요. 약간 이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거니까. 말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강박이 아. 이 말실수라는 게 뭐냐면 진짜 실수 말고요. 뭐 완벽하게 전달을 해야겠다? 뭐 하다 보면은 말이 꼬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하면 더 꼬여요. 그 생각 안 갖고 하면 네. 쉽게 편집해서 자를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갖고 하면 다 네. 잘라야 돼. 아. 실수를 해야겠다고 하세요. 실수 안 나와요. 그러면 덜 나와. 이렇게 쫙 해서 잘라내는 건 편집 쉬우니까. 네네. 그건 실수로 못 보고 올렸더라도 스튜디오에서도 날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실수해야지 하고 하시면 실수가 적어요. 일반 대화는 괜찮은데 꼭 그 정보 전달만 하려고 하면은 로봇가 되더라고요. 그게 실수 안 날려니까 그러거든요. 네네. 실수하면 내가 강사처럼 안 보일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로봇으로 보이면 더 강사로 안 보여요. 놀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만나보고 어? 그러니까. 말 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강사가 네.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맞는 게 네네. 편해야 되거든요. 네. 편하고 청중하고 노는 것처럼 가야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긴장만 안 하시면 지금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목소리도 좋고 그러면 네.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경직되면 네. 경직되면 시청자도 못 따라와요. 어색해서. 자연스러움에 따라오는 거지. 도대체. 네네. 자연스러움에 따라오는 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유롭게 말하지? 이런 걸 따라오는 거니까. 그 방식 네네. 택하시면 될 것 같고. 컨텐츠는 그렇고. 아, 일단. 네. 컨텐츠 영상의 주제가. 네. 진정성을 두고 한 것은 반응이 낮다. 제 기준일 수 있죠. 아니요. 네네. 느끼셨으면. 네네.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하면은 이건 또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 반응도 나온다. 뭐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네. 이 첫 번째 얘기가 아까 마지막에 한 얘기랑 같은 것 같은데. 네. 진정성 있는 말에 긴장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어색하면 유저 이탈이 생기는데 네. 유저 이탈이 생기면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줄어요. 네. 시청 지속 시간이 줄면 내 원래 정상적인 영상을 보는 그래프가 이렇게 회색선이 있는데 얘는 이 밑으로 가고 있거든. 네네. 그럼 얘가 이 시청 지속 시간이 줄면 우리는 그냥 아깝지만 알고리즘은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영상 내용이 안 좋구나. 유저가 나가니까. 네네. 일단 영상 점수에서 까먹었어요. 네네. 근데 CTR은 평균치야. 두 개를 더해요. 그 중간에 유저가 이탈이 나가면 이탈해서 나가는 구간이 많으면요. 구독자들은 영상을 거의 다 보고 구독을 누르지 중간에 구독 누르는 사람 없어요. 네네. 이탈하면서 구독 누르는 사람은 친인척이에요. 네네. 거의 끝까지 다 가서 영상 다 보고 여기서 구독을 누를지 얘 뭐야 채널 메인으로 들어와서 구독을 누를지를 선택하는데 네네. 그러면 끝까지 다 가는 거를 못 만들고 CTR만 네네. 높아서 조회수 높았는데 구독자 안 올라온 애는 네네. 어그로를 끌어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네네. 영상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이탈했기 때문에 구독자의 도수가 조회수 대비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 점수도 또 섞여요. 근데 그럴 경우에 댓글에 좋다는 말도 안 나와요. 네네. 이미 나갔으니까. 네네. 그리고 좋지 않은데 공유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진정성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 긴장해서 긴장한 영상은 내가 진정을 담아도 유저는 이탈한다. 네네. 그 내용이 안 좋은 게 아니다. 자연스러워야 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말을 틀리세요. 아, 네네. 중간에. 네. 말을 틀리시면 인간적이니까 부드러우니까 붉고. 네네. 그 남들 것처럼 한 거는 왜 되느냐? 내 진심이 안 들어갔으니까 강의할 때 토크하듯이 네. 그냥 가지고 놀 거거든, 남의 스토리는. 강사가 네. 남의 스토리는 뻔히 알잖아요. 쟤 저렇게 말하고 하는 거. 네네. 내 게 아니니까 덜 책임지기도 되거든. 쉽게 나와, 쉽게. 그냥. 네네. 쉽게 나오니까 이렇다면 지금 대표님 네. 스피치는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진정성 담을래 긴장하니까 내 거 까먹은 거예요. 또 하나 왜 진정성을 담는 게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냐면 네.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하는 컨텐츠 기획 많이 들어온 컨텐츠는 기획과 내용을 담다 보면요 시청자한테 가르치려고 들거나 아니면 시청자한테 많은 걸 담아주려고 하거나 그래서 좀 더 퀄리티가 자꾸 올라가요. 그럼 시청자가 딱 들어오자마자 어려움을 느껴서 있다. 오히려 거부감 불편함. 네네. 그래서 가볍고 편한 소재 안에 딱딱 에기스만 던져줄 수 있는 이런 게 맞고 네. 전략과 기획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 생각에 탑을 쌓는 거지 우리가 탑을 하나씩 이 컨텐츠 뭘 이 의미 담아주려고 하는 순간 시청자는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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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일이 되니까
영상 하나하나의 전략을 많이 담지 마시고 딱 한 가지씩만 담으시고 걔를 제목과 네. 썸네일을 뽑아내는 게 맞아요. 1번 질문은 해결된 것 같고요. 네. 썸네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까만 화면에 자극적인 문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면 눈에 되게 잘 보이고 전체 뭐 구대표나 이런 느낌에는 잘 어울려요. 이거는 네. 디자인 쪽 감각이 있는 분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러면 영업 망치고요. 얼굴 나오셔야 돼요. 네. 얼굴 나오시는 까만 화면에 얼굴 나와도 될 것 같고 네. 예, 얼굴 무조건 나오셔야 되는 게 강사가 얼굴 가리는 강사는 스스로 매출 결제율을 아, 10분의 1 토막? 네네. 3분의 1 토막으로 줄이는 거니까 네네. 얼굴은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요. 얼굴은 보면 볼수록 그 다음에 강의들은 호감이 가거든요. 네네. 예. 저도 처음에 첫 영상에 진지하게 그냥 막 이제 200% 올라가 내부 회의하는 거 올렸더니 구독자도 안 늘고 막 그냥 시큰둥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고구마 정사하면서 나와 나오니까 그때는 시큰둥했는데 지금은 인간적으로 보이니까 좋은 거죠. 똑같거든요. 네. 근데 강사가 강의에 섰을 때는 완벽해 보이는데 평상시 말은 부드러우면 이것처럼 메리트 없죠. 네. 되게 멋있지. 정감도 가고 팬층도 생기고. 그거를 제가 영상에서 해야 되는데 영상에서 네. 그거를 카톡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하세요. 네. 영상을 그냥 친구다 편한 네. 나를 따라오는 내 팬들이다 생각해야지 강의 듣는 학생이고 결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네네. 아니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썸네일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네. 그러고 제목 네. 표본 확장을 위한 유혹 네. 이게 나한테 결제하려고 진짜 구매대행을 하려는 배우려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근데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와야 빨리 구독자도 쓰니까 구독자 숫자가 많아져야지 구매대행하는 모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 두 가지 딱 막혀있단 말이야. 네네. 근데 구매대행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표본을 키워서 조회수가 확 터지면 그 다음 대표님이 구매대행 컨텐츠를 올리면 그 사람들이 구독자로 들어오면 다음 대표님 영상부터는 유튜브가 밀어주지 않아요. 왜냐? 네. 그렇게 온 사람들한테 세밀한 내용을 컨텐츠를 꺼내면 노출을 했는데 구독자부터 클릭 안 하니까 그걸로 인한 트래픽이 확 뜬 다음부터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표님이 분명히 그 컨텐츠를 밀어도 네네. 그때 어그로로 들어와서 구독한 사람들한테 보였을 때 클릭을 안 하니까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영상이 점수가 안 좋아? 야, 너 썸네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야, 네 거 안 봐 사람들이 누구 줬던데라고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타인들한테 확장시켜서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내가 어그로는 내가 내 갈 길을 막는 거야. 누가 되냐? 애드센스 수익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은 돼요. 왜? 평생 어그로 끌면 되니까. 영상 올릴 때마다. 매번 어그로. 그냥 국뽕이지 그냥. 네네. 근데 우리처럼 비즈니스 결이 딱 잡힌 사람들은 어그로는 내 갈 길을 막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그로는 아니죠. 표본을 키우려는 네네. 행위가 네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원치 않는 구독자가 늘어나는 일은 네. 내 영업을 막는 일이에요. 내가 그 뒤로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어도 내게 좋아서 구독하지 않은 유저가 많아질수록 네. 내 영상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앞으로 안 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뾰족하게 가야겠네요. 뾰족하게 가야죠. 그 얘기는 네네네. 친인척, 주위에 누구, 뭐 이벤트 형태나 보너스 이런 거로도 그런 식으로 구독자가 늘어도 절대 안 되는 게 왜냐면 내 영상을 올렸을 때 몇 퍼센트가 보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유저를 확장, 유저 확장 가는데 내 친구들은 안 보거든. 그렇죠. 내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구독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구매대행이나 네네네. 쇼핑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그 부분에서 하나 빠진 게 네. 그렇다면 대표님 쪽에 들어오신 분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나 뭐 도매국이나 이거 다 한 번 다 거치신 분들이잖아요. 거치신 분들도 있고 안 거치신 분들도 네. 있으면 네네. 이것까지는 써도 돼요. 쇼핑의 표본 큰 단어들은 네네. 그분들은 데려와도 되는 거야. 내가 저것도 살짝 해봤고 안 해봤는데 쇼핑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스마트 스토어로 모았던 키워드들처럼 지금 뭐 쇼핑 저거 해서 얼마 벌 수 있다. 뭐 지금 무자본 뭐로 무자본 창업 아니죠? 이건 구매 대행이니까. 자, 거의 뭐 저자본이죠. 사실 저자본 제일 적죠. 네, 리스크 적게 네. 돈 벌 수 있다는 과거에 있는 멘트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오르면 돼요. 왜 쇼핑만 맞으면. 네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구매 대행은 되는데 그게 아닌 표본 확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말을 하고 네네. 대표님 지금 여기 다시 질문 주실 거 주세요. 네네. 네.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실제로 그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네. 그 강사의 연령대나 성별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강사의 연령대나 성별을 좀 따라간다. 제가 성별은 크게 못 느끼겠는데 연령대는 제가 좀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어떤 연령이 오세요? 거의 이제 30대 중반 이상부터 네, 50대 초반 사이. 거의 한 40대 초반이 딱 평균인 것 같아요. 연령대가.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조금 더 뾰족하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건지. 광고하시게요? 광고비 들이시게요? 약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그럼. 그럼 그쪽으로 타겟팅 하세요. 왜 그러냐? 네네.
대표님 지금 채널의 콘텐츠가 네. 알고리즘이 이제 대표님 걸 추천했을 때 네네. 그 연령대가 많이 들어온 거. 그 연령대가 많이 들어왔다면 네네. 야, 이 연령대 이 관심사가 너 거에 지속률이 제일 좋고 시태로 제일 좋았어 잡은 거니까 네. 대표님 광고를 하도록 그 연령대에 하면 광고로 들어와도 효율날 가능성이 높지. 젊은 사람들 하지 말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체크한 거나 구글 애드센스나 유튜브 광고 알고리즘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로 설정하시면 똑같은 광고비 투여 대비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지. 그 연령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네. 그쪽을 굳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네. 쇼츠를 신경 써야 되는데. 네. 네. 어느 내용의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 성공 사례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있어요? 네. 아니면 강의 도중에 막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이런 거 핵심적인 거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네. 지금도 대표님은. 네. 미드폼하고 미드폼 쪽은 진정성으로 네. 그냥 가시고요. 네. 진정성인데 남들 얘기처럼. 네. 네? 네네. 가시고요. 네. 쇼츠로 어그로 끌어야 돼요. 왜냐? 쇼츠 구독자하고 미드폼 구독자는 다르게 체크돼. 추천에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 그럼 내가 미드폼을 올리면 쇼츠로 모은 구독자는 안 보니까 그쪽으로 같이 추천 안 해주거든요. 네네. 따로 모으니까 알고리즘이 네네.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미드폼 올리는 거 상처 안 받아요. 단 뭐 때문에 그러냐? 쇼츠로 구독자 수를 채우자고. 쇼츠가 타이밍만 잘 맞춰서 하면 뭐 1,000,000 뭐 어떤 것 때문에 50만까지 뜨니까 얘가 구독자 수를 막 늘려줄 거거든. 그럼 나는 여기서 진정성 있는 거로 뭐 사람들이 뭐 몇백 조회수만 봐도 나는 결제가 일어날 거고. 아까 연령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강사는 온라인 강사는요 구독자 수가 깡패예요. 그렇어서 깡패라고요. 네, 그거 맞죠. 난 강사는. 네. 근데 우리가 구독자 수를 가장 늘리기 쉬운 방법이 네. 미드폼 강의를 망가뜨리지 않는 진지한 거에서 어떻게 늘려요, 진지한 거. 표본이자건데. 네, 그러려면 쇼츠에서 최대한 어그로 끌어서 여자를 모으는 게 내 결제율을 엄청 올라가죠. 그럼 미드폼이 들어와도 지금 3,000원일 때랑 3만원일 때랑 틀리고 10만 돼봐요. 쇼츠로 구독자를 최대한 올리는데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여기서 예시를 많이 들었던 건데 샘플이 그러니까 쇼츠로 트래픽을 만들어서 1년 반 만에 9만 구독자를 만드신 부동산 업체 남녀 부동산 부부가 하시는 분이 쇼츠로 트래픽을 다 모았어요. 미드폼으로는 한 만 명대, 쇼츠로 8만 명. 네네. 내가 딱 필요해서 누가 들어가서 요즘 쇼츠를 갖다가 여기 들어가서 보나요? 그걸 또 누가 아니요. 인기순으로 보나요? 나 같은 아니요. 사람이 있나 보지? 딱 아니요. 들어가면 구독자 수만 보고. 나쁜 어그로 말고 네네. 좋은 어그로 중에 네. 아 쇼핑으로 누가 얼마 벌었다는데 이런 거 네네. 맞잖아요. 그쵸. 그 쇼츠로 내려온 사람은 꼭 결이 안 맞아도 된다. 아, 네. 미드폼 결을 꼭 맞춰야 된다. 쇼츠 얘기? 뭐. 네. 예, 네, 그쵸. 네네. 그러면 구독자 숫자 진짜 빨라질 거거든요. 쇼츠를 네네. 많이 만들어내세요. 하루에 한 5개, 3개. 거기서 막 붙게. 근데 계속 올려도 되나요? 네. 저는 일부러 막. 내가 안 되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안 되지. 알고리즘은 괜찮아요. 그리고 진정성을 가져가려면 요즘 깊이가 없으면 좋아하지 않는데. 무료 강의 진정성을 다 봤더니 유료 강의 하신 분들 돈을 냈는데 거기서 다 풀어버리면 아니, 혹시 싫어하지 않으실까라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 하는 건 아니죠. 계속 두 개의 고민인데 네네. 주고 싶은데 주면 안 되고 주변 또 그렇고 두 개의 고민인데 무료 강의에서 안 보여주면 유료 결제를 하고 싶지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무료 강의에서 네. 인사이트가 확실히 있어 보이면 유료 결제가 있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유료 강의하고 무료 강의의 차이가 깊이가 크게 차이가 없다면 많이 푸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구독자 깡패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숫자. 아, 차이는 많이 있죠. 차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푸세요. 반까지는 푸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돼요. 반까지는 푸셔도 돼요. 그래서 무료인 사람이 기뻐야지 모이고 하면 그 안에서 100%는 안 되니까 네네. 15%에서 20% 정도가 구매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 정말 잘 온 것 같습니다. 잘 온 곳인 것 같아요? 네네. 다행이다. 뭔가 좀. 아까 나중에 네. 오신다며. 잘 풀어내줬어요. 예. 네. 임팩트 있게 나가려면 네. 어느 정도. 여자분이 대신 읽어주기도 했었는데 조회수는 이랬다. 이거는 계약이 돼 있으면 한동안 하셔도 되는데 효과 네. 없는 게 아니니까 그냥 쇼츠라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이분이 네네. 이분이 쇼츠라고 생각하시고 구독자 늘려준다 생각하시고 맞죠? 이쪽에 쇼츠가 미드폼에 영향 없는 것처럼 네네. 이분은 나한테 영향이 없더라도 구독자 늘려주니까 대신에 문제는 이분한테 늘어나는 구독자가 우리 결에 안 맞는 분들이라면 어그로꾼 거랑 그건 아니에요. 어그로꾼 거랑 네.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돼요. 네네. 그러면 구독자를 다 펌핑하는 데는 도움 되니까 그냥 가시는 게 낫겠다 싶고요. 네네. 작년부터 시작하셔서 된 거 있고 시너지 난 게 없지만 이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시면 그냥 가는 게 맞겠고 네네. 그렇다면 여자분 말고 남자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남자는 같이 하고 있어요. 남자분 같이 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됐고
됐고, 단톡방은 꽤 중요하더라고요. 네, 단톡방 그게 무조건. 거기서 그런 다음 강의안 이런 거 얘기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저도 이번에 초대받아서 단톡방 몇 개 들어가 봤더니, 단톡방이 좀 문제가 숫자만 있고, 공지할 때마다 다른 글로 밀려나가니까 공지에도 10명 정도밖에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공지보다는 저는 거기서 약간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을 그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그럼 그분들 단톡방에 들어온 분들 이메일 주소 받으세요 혹시? 아니요.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받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 교육 강의하고 대부분 네네. 책들 나와 있는 거 보면 교육 네네. 강의하고 재현장 결제를 하고 교육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소통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고마움 무료 강의랑 그 다음에 전자책 같은 거 일부적인 거 제공한 다음에 유료 결제하면 결제율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두 배까지 올라. 아 지금 전자책은 카페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아, 카페 있으세요? 네네. 그럼 카페에서 묶으시면 되겠네. 근데 카페에서는 메일 주소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 돼 있죠. 근데 메일링은 하세요 혹시? 그냥 쪽지만 하고 있어요. 메일링은 거부감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좋은 정보를 줄 때 주기적으로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미리 동의를 받으시고 그냥 그런 안내 메일들을 보내세요. 처음부터 그 버릇을 좀 들이시면 네네. 나중에 모든 게 다 날아가도 메일 주소가 남으면요. 네네. 강사는 커요. 엄청 큰 사람인데 네네. 강사는. 이메일 마케팅이 네네. 일반 이거 해주세요 결제하는 그런 마케팅 말고 나한테 소속감 있는 이메일 마케팅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메일 주소 달라고 뭐 하면 구글 폼을 한번 이용하세요. 구글 폼으로 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받으서 그 메일도 받으셨어요? 네네. 그 안에다 동의를 드세요 메일 동의. 네. 네네. 그렇지, 지금부터 메일을 쌓아가시면 1,000명, 뭐 2,000명, 3,000명, 1만 명 되면 그때는 이건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돼요. 이건 유튜브에 구독자 모으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건 해보시고. 네. 어, 감사합니다. 무료 공연 눈누보단 다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다 얘기했네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 고민했던 거는 다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요. 네, 추가로 질문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시고. 네. 필요하시면 나중에 SOS 하시고 아니면 네네.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훨씬 나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